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이랑 이번 시간에도 이 온라인 수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절묘하게도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텐데,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3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뭐 거의 비트했습니다. 알다시피 3반에 그 환호성이 있거든요. 다른 반도 뭐 조용하지만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는데, 저기 갑작스럽게 또 2단계로 수도권이 올라가는 바람에, 선생님이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잠깐 선생님 와이프 때문에 못 나오게 됐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선생님이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알아서 또 교육부에서 하라 그러는데,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고3 고등학교 3학년은 지금 수학능력시험이라 그래서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험 한 번을 보는 날이 다가오잖아요. 12월 3일인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확진자가 더 이상 늘면 안 되거든요. 수학능력시험에서는 60만 명이라는, 거의 40만 명? 50만 명까지, 50만 명. 요새 학생 수가 줄어서 50만 명 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거를 지금 뭐, 밀집, 뭐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교실 하나에 꽉꽉 채워가지고서는 모든 고등학교 시험장을 다 써야 됩니다. 초등학교 시험장, 우리 학교는 쓸 수가 없어. 알다시피 고등학교 중 형들이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책상에서 앉아서 풀면은 자세가 안 좋아서 혹은 너무 허리가 아파서 시험을 못 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수학능력 시험 때까지만이라도 이 확진자가 더 이상 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조치를 다시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최고의 조치 3단계는 아니고 2단계까지 해서 딱딱딱 막아버리고 나서, 아마 수능이 좀 끝나고 나서 좀 괜찮아지면 이제 좀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어쩔 수 없었다, 선생님을 못 만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거였다, 선생님의 온라인 수업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으로 하길 바라주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반에서 했나, 아니면은 집에서 온라인 학습으로 개별적으로 했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지난번에 했던 것부터 복습을 한 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뿅. 네, 이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 I want to go to 제주도부터 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나는 want to 원해. 근데 뭘로 나면 go to 어디 어디를 가다인데, 제주도를 가다. 제주도를 가는 것을 원해. 가는 것. 제주도를 가기를 원해. 아, 이렇게 할 때는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want라는 원하다와 go라는 가다. 다로 끝나는 말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두개 중에 한 명이 다를 포기해야 돼. 근데 누가 포기하느냐? 바로 이 친구가 아니라 뒤에 있는 친구가 알아서 깨갱하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제주도를 갈 것을 하고 것으로 바뀌죠. 그러니까는 것으로 바뀔 때는 앞에 뭘 쓴다? 아, to를 쓸수 있다. 다로 끝나는 말 앞에 to를 써서 to go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I want to go. 그죠? I want to go.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I want to go to 제주도 하면은 나는 제주도를 가길 원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like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like 같은 경우는 앞에 to를 쓸수 있습니다. 앞에 드링크가 마시다니까, 마시는 것을 좋아해. I like to drink milk. 나 우유 마시는 걸 좋아해. 할 때, I like to drink milk니까 나는 우유를 마시는 것을 좋아해. 나는 우유를 마시는 것을 좋아해라고 해서 I like to drink milk 할수 있는데, 또 like는 ing를 붙일 수도 있다 그랬어. 뒤에다가 앞에 to를 붙이거나 뒤에다 drink 다음에 뒤에 ing를 붙일 수도 있어. 이두개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I like to drinking. 둘다 해버리면 안 되고요. I like drinking이 됩니다. I like drinking milk. 나는 우유 마시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해서 ing를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want는, 여기 나온 want는, I want going으로 ing를 써서 I want going to 제주도. 이거는 안 됩니다. 앞에 나오는 예에 따라서 달라져. like냐, want에 따라서 달라져.
이거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고등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지 않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몽땅 배우고 여러분들 무지하게 틀리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석만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것을 연습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I want to go to 제주도. 나는 제주도를 갈 것을 원해. 나는 제주도를 가기를 원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하죠. What do you want까지는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너뭐 원해? What do you want? 너뭐 원해? 너뭐 원해? 하는데 뒤에 to do가 또 나와. 너뭐 원해? 거기서 할 것을. 너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해? 이거죠. 너 거기 there입니다. there 거기입니다. 너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해? 너 거기서 뭐할 것을 원하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I want to climb 한라산. 나 한라산을 올라가길 원해. I want to climb이 뭡니까? 뭐뭐 뭐 산을 오르다 뭐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산 따위에 오르다 등반하다 이런 뜻이죠. 기어 오르다 이런 뜻도 있네요. 나는 한라산을 가기를 원한다. 나는 한라산을 등반하길 원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반하길 원했으면은 어쩔 거야? 그렇죠. 올라가야죠. 한라산 올라가 본 사람 있나? 왜냐면 옛날에 고등학교 아니 대학교 딱그 대학교 졸업여행 때 올라갔는데 정말 멋진 광경인데 다시 올라가기 싫습니다. 나름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다음. How about you? 너는 어때 이거야? How about you? 너는 어때 이거?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너 어때? 너 어때? How about you? 나의 의견을 말한 다음에 너는 어때?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너는 어때? 나 피자 좋아해. 나 BTS 좋아해. 너는 어때? How about you?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I want to walk along. along이 무슨 뜻이냐면요. along은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끼고 돌아 무엇 동안에 뭐 이런 뜻이냐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길가 이름이나 왕성 walk along the street 이렇게 along 길가 이름 나왔다. 올레길 그지? 나는 올레길을 따라서 걷길 원해. 아, 올레길 걷는 건 선생님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걷기 운동처럼 최고의 운동이 없대요. 걷기 운동은 좀 숨가쁘게 걷는 걸한 시간만 하면은 테니스를 한 시간 치는 거랑 똑같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 돈이 안 들어. 그리고 항상 다른 경치를 볼수 있어. 얼마나 좋아. 헬스장 가면은 맨날 헬스장에서만 볼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그 혹시 알지 모르지만 저기 그 하정우라는 배우 있거든요. 선생님 선배라 그랬잖아. 선생님 중학교 선배인데 선생님은 돈을 안 뜯겠지만 몇몇 학생들은 정우 형한테 돈을 뜯긴 건 아니고 이제 그 정우 형 친구들이 좀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그 하정우 선배가 이제 걷기를 맨날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니는 하루에 3, 4시간을 걷는데 그래서 그렇게 먹방 연기를 굉장히 잘하나 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이게 지난 시간 복습이었습니다. 오, 지난 시간 복습이 왜 꽤나 길었냐? 알죠? 네, 오늘도 똑같이 이러한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 한번 그럼 다이얼로그 2 가겠습니다. 뿅뿅, 여기죠. 룩앤세입니다. Look and say. Look and say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nd say. 자, 두둔. Look and say 갈게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프린트 뒷장입니다. 오늘 프린트 뒷장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프린트 뒷장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Ready? 뿅뿅. Tomorrow is Happy Family Day.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clean the house. That's a good idea. What do you want to do, Sammy? I want to make breakfast. That's nice. I can help you. Happy Family Day, Mom and Dad. Thank you, Suho and Semi. What do you want to do this afternoon? We want to watch a movie together. That's a good idea. Yeah.
네, 여기까지 였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의 날 이때 준비해야죠.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아까 12월 3일 이제 그 12월 3일이 우리나라 수능 날이 돼버렸는데 그게 지금 가족 사랑의 날이라 그러네. 같이 한번 대본 보겠습니다. 모두 open your notebook. 노트북 펼쳐주시고요. 지금 노트북 없는 사람 빨리 담임 선생님한테 연습장 주세요 라고 하고 한 대 얻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빨리 다시 자리로 들어가서 열심히 필기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같이 따라 말해볼게요. 뭐 따라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로 말해주면 됩니다. Tomorrow is Happy Family Day. 다 같이 시작. 네. 내일은 tomorrow, 그죠? tomorrow, 내일은 무슨 날이냐면 어라? 대문자로 써있네. HFD Happy Family Day 행복한 가정의 날. 이런 게 있던가? 선생님도 지금 좀 궁금해졌어.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은 아버지 날,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은 있어. 미국은 어버이날, 어버이날이 아니라 Parents Day가 아니라 아버지 날이랑 어머니 날이 알다시피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있어.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미국의 개인주의는 알다시피 유명하기 때문에 아버지랑 어머니를 어떻게 그냥 부모님으로 같이 묶어?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따로 있어야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이혼한 집도 많잖아. 근데 부모님 날 하면은 같이 한꺼번에 모이면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다시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 하면 아버지한테 가보고 어머니 날 하면 어머니한테 가보고 뭐 이런 게 보편화된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날이 있나 없나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해피 패밀리 데이 있어. 세상에 와우 이런 날이 있네. 진짜 이거 보세요. 세상에 해피 패밀리 데이가 있습니다. 11월 3일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해피 패밀리 데이네. 이런 날이 있겠네 진짜. 그래 가족들의 날도 있어야지. 엄마 아빠 날 가족들의 날 다 있네. 그런데 또 가족들이 한꺼번에 뭉치는 날인가 봐 그죠. 그랬더니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 이제 알아야죠. What do you want to do? 다 같이 시작. 네, What do you want to do? 무슨 뜻입니까? 너는 뭘 원하니? To do 또 나온다. 두가 두 번 나와도 헷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뒤에 두가 진짜 하다입니다. 너는 뭐 하길 원해? 너는 뭐 하길 원해? 너 뭐 하길 원해? 지난번에 또 배웠던 거 이거 What do you want to do?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네, 필기 안 해도 되겠네. What do you want to do? 너 뭘 하길 원하니? 그랬습니다. 너 뭘 하길 원해? 그랬더니 와, 이 친구 대단한데 수호? I want to clean the house. 다 같이 시작. 네, 나는 뭘 하길 원했냐면 수호는 수호 wants to clean his house. 그 남자의 집을 수호의 집을 청소를 하길 원한대. 선생님 이거 클린 깨끗하니에요. 근데 왜 투 붙여요? 아니잖아. 우리 클린 뭐라 그랬습니까? 깨끗하니라는 뜻도 있지만 깨끗하게 하다. 그렇죠. 다로 끝나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응? I want to clean the house입니다. 나는 그 집을 깨끗하게 하길 원해. 그랬더니 수세미가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거 좋은 생각이야. That's a good idea.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넌 쌤이 너는 뭘 원하길 쌤이 넌 뭘 하길 원해 이런 거 다 같이 What do you want to do, 쌤이? 그랬습니다. 너 뭘 하길 원해? 그랬더니 쌤이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할게요. I want to make breakfast. 다 같이 시작. 나는 아침을 먹기를 원해. 이런 뜻. 자, I want to make breakfast는 나는 만들길 원해. 뭘 만듭니까? breakfast가 뭐라 그랬죠? 아침. 그렇죠? 나는 아침밥을 만들길 원해. 아침을 만들길 원해. 아우. 쌤이 역시 역시라고 하면 안 되죠. 여학생들이 좀 요리를 좋아하긴 해요. 그죠? 뭐 역시 여학생이라 그러면 약간 성차별적 발음이고 뭐 요새 남자 백종원 아저씨 때문에 남자들도 요리 좋아하고 물론 선생님은 요리는 전혀 못합니다. 뭐, 남자가 무슨 요리야 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 손이 똥손입니다. 네, 똥손. 맛을 좀 만든다 그러면 이제 좀 말도 안 되게 만드는 맛이기 때문에
그 부인도 몇번 요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몇번 먹어보더니 그다음부터는 쓴웃음을 짓고 나서는 절대 선생님은 절대 만들지 말게 합니다. 요리의 요자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요리를 하지 않고 사 먹습니다. 네. 뭐 자랑은 아니지만 하지만 뭐 남학생들 중엔 요리 좋아하는 학생들 요새 많고 세미가 근데 여학생이 이제 또 요리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뭐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뭐 그냥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요리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선생님은 좀잘 못해. 네. 자, 그다음 수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That's nice. 이거 that's a good idea랑 똑같겠죠? 그거 좋은데 라는 뜻이고요. 이건 무슨 뜻이죠? I can help you. 자, 나는 이거 이제 지겹다 얘들아, 그지? 나할수 있어, 뭘할수 있어? 나너 도울 수 있어. 수호야, 너 제발 똥손이 아니길 바래, 그지? 세미는 왠지 자신 있겠는데 도와주다가 요리 다 망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말하죠, 아이들. 그 수호랑 세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제 Happy Family Day, Mom and Dad. 해피 패밀리 데이 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뭔가 효도를 하는 그런 날인가 봐, 선생님 보기에는. 선생님도 패밀리 데이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 참 그렇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해피 패밀리 데이 엄마 아빠 그러면서 했더만 땡큐 수 쌤이 그러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한번 좀 해주세요. 요새 부모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요리를 하면 안 되고 요리했다가 선생님 같은 똥손은 안 되고 뭔가 그 있잖아 어깨 주물러 드리기 안마 해드리기 뭐 아니면 또 뭐야 장기자랑은 하면 안될것 같고 여러분들 그래요 그냥 그 정도만 합시다. 청소하기 그죠? 여러분들 지금 각자 방도 청소 안 하는 거 알아? Thank you, Sue and Sammy. What do you want to do this afternoon? 너는 아무튼 무엇을 하길 원하니? 그랬습니다. Afternoon. This afternoon 뭡니까? 그렇죠. 오늘 오후. 이번 오후. 이번 오후니까 그냥 오늘 오후가 돼요. 아침이면 오늘 오후. 아니면 뭐 오늘 오후가 되겠네 거의. 그래서 너는 오늘 오후에 너희들 뭘 하길 원하니? 그랬더니 아 이거 약좀 이것도 엄마 아빠한테 효도한 다음에 영화 보기. 이거인 것 같은데. We want to watch a movie together.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영화를 보길 원해요. 우리는 영화를 함께 보길 원해요. 와우, 무비세러 가는구나, 그죠? 무비세러를 지금은 못 가지만 아무튼 좀 그립습니다. We want to watch a movie together. 함께 보길 원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That's a good idea. 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Yeah. 예 하고 했습니다. 연습장을 쓸 필요가 없었네, 오늘. 연습장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와우. 연습장을 쓸 필요가 없었네. 미안해요. 선생님한테 등짝 맞은 친구들은 미안합니다. 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연습장을 쓰지 않고, 다이얼로그가 끝났는데,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남은 뒷장 프린트 다 해야지. 지금 빨리 뒷장 프린트 다 해줘야 됩니다. 거기 남은 그 1번, 다이얼로그 해석 있잖아. 다이얼로그 해석까지 빨리 쓰고, 그 다음에 그 옵션에서 고르는 거랑 그 옆에 연습 문제 프랙티스랑 이런 것까지 다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는데 시간 한 3분이면 되겠죠. 아, 5분 걸리나? 5분? 5분 걸리면 됩니다. 그래서 5분 끝났다 치고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그 여러분들 좀 5학년 때니까 좀 중요한 영어 동영상 하나만 보여줄게요. 중요한 영어 동영상입니다. 왜 중요한지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줄게요.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에 대한 동영상이겠죠. 뭐 오늘 좀 시간도 일찍 끝나고 했으니까 미국 해병대 이겁니다. 미국 해병대 대장인데요. 뭐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 해군 대장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 정리부터 시작해. 이거 굉장히 198만이나 조회가 된. 이건데 졸업식 연설이에요. 졸업식 연설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If you want to 들려줄게요.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아, 뭐이 아저씨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졸업식 연설, 대학교의 졸업식 연설에서 아주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영어를 보면서 좀 남은 시간 보고 아까 말한 프린트 남은 거 딱 끝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지. 뭐야 이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왜 침대 정돈을 하라 그러지? 왜 클린 더 블랭켓을 하라 그러나 한번 볼게요.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태스크가 숙제란 뜻이죠. 홈워크가 숙제란 뜻이고 태스크는 업무, 자신한테 주어진 과업입니다. 그래서 first task를 accomplish, 완성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작은 뿌듯함을 주지. 아, 이불겠다. 와, 신난다. 드디어 하나 완성했어.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하나의 업무부터 완성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루에 업무 몇 개 하는데? 한 3, 4개 하나? 한 5, 6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수십 개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침밥 먹기, 이불 개기, 공부하기, 국어하기, 숙제하기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못 지키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이불 개기입니다. 물론 선생님도 이불을 안 개고 있어. 다른 업무를 선생님은 잘 하잖아요.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그죠, 이거 봐요. 큰일, 사소한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일을 하겠냐. 아주 명언이죠. 그리고 또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To pass SEAL training, there are a series of long swims that must be completed. 네, 예시가 나옵니다. One is the night swim. 야간 Before the swim, the instructors joyfully brief the students on all the species of sharks that inhabit the waters off San Clemente. They assure you, however, that no student has ever been eaten by a shark, at least not that they can remember. But you are also taught that if a shark begins to circle your position, stand your ground. Do not swim away. Do not act afraid. And if the shark, hungry for a midnight snack, darts towards you, then summons up all your strength and punch him in the snout, and he will turn and swim away. There are a lot of sharks in the world. If you hope to complete the swim, you will have to deal with them.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don't back down from the sharks. Over a few weeks of difficult training, my SEAL class, which started with 150 men, was down to just 42. There were now 6 boat crews of 7 men each. I was in the boat with the tall guys, but the best boat crew we had was made up of the little guys, the Munchkin crew, we called them. No one was over 5'5". The Munchkin boat crew had one American Indian, one African American, one Polish American, one Greek American, one Italian American, and 2 tough kids from the Midwest. They out-paddled, outran, and out-swam all the other boat crews. The big men in the other boat crews would always make good-natured fun of the tiny little flippers the Munchkins put on their tiny little feet prior to every swim. But somehow these little guys from every corner of the nation and the world always had the last laugh, swimming faster than everyone and reaching the shore long before the rest of us. SEAL training was a great equalizer. Nothing mattered but your will to succeed, not your color, not your ethnic background, not your education, not your social status.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measure a person by the size of their heart, not by the size of their flippers. The 9th week of training is referred to as Hell Week. It is 6 days of no sleep, constant physical and mental harassment, and one special day at the Mud Flats. The Mud Flats are an area between San Diego and Tijuana where the water runs off and creates the Tijuana Sloughs, a swampy patch of terrain where the mud will engulf you. It is on Wednesday of Hell Week that you paddle down to the Mud Flats and spend the next 15 hours trying to survive this freezing cold, the howling wind, and the incessant pressure to quit from the instructors.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Wednesday evening, my training class, having committed some
egregious infraction of the rules, was ordered into the mud. The instructors told us we could leave the mud if only five men would quit. Only five men, just five men, and we could get out of the oppressive cold. Looking around the mud flat, it was apparent that some students were about to give up. It was still over 8 hours till the sun came up. 8 more hours of bone-chilling cold. The chattering teeth and the shivering moans of the trainees were so loud, it was hard to hear anything. And then one voice began to echo through the night. One voice raised in song. The song was terribly out of tune, but sung with great enthusiasm. One voice became two, and two became three, and before long, everyone in the class was singing. The instructors threatened us with more time in the mud if we kept up the singing, but the singing persisted, and somehow the mud seemed a little warmer, and the wind a little tamer, and the dawn not so far away. If I have learned anything in my time traveling the world, it is the power of hope. The power of one person, a Washington, a Lincoln, King, Mandela, and even a young girl from Pakistan, Malala. One person can change the world by giving people hope.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each day with a task completed. Find someone to help you through life. Respect everyone. Know that life is not fair and that you will fail often. But if you take some risks, step up when the times are the toughest, face down the bullies, lift up the downtrodden, and never, ever give up. If you do these things, the next generation and the generations that follow will live in a world far better than the one we have today. And what started here will indeed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Yeah, 여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자기 이불부터 똑바로 개라라는 아주 명연설인데요.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해봤고요. 들리는 말이 있고 안 들리는 말이 있을 텐데 선생님 그 아시는 분 중에선 이 연설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이렇게 들으시면서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 네, 그 다음 이불을 겠습니다. 네, 그분 아주 성공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작은 힘든 일은 다 있고요. 근데 등을 보이지 말고 서로 협동하고 약자를 도우면은 자기 정신력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책가방을 챙기는 거, 준비물을 챙겨오는 거,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온라인 수업, 2주 동안 온라인 등교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지겨워도 열심히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작은 일입니다. 이것부터 제발 해주세요. 보면은 이거 작은 일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못 지키고 있잖아.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 그치? 몇몇 학생들 지금 씨 웃고 있잖아요. 왜 웃고 있는지 알아. 본인이 자기가 안 지키잖아.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전 그래도 잘할 거예요. 저는 최고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이 작은 것부터 좀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뭐 다 한 사람들 있으면 다 하면 좋겠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3분 남았는데 3분 동안 빈칸에다가 그 fill in the blank, 다 fill in the blank, 빈칸을 다 채워주길 바래요. 뒷장입니다. 뒷장 빈칸 다 채워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도 수고했고, 이제 당분간은 선생님이랑 같이 2단계 때문에 못 볼 텐데, 그동안 코로나 조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계세요. 알았죠? 그래야지 하루가 상쾌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마시면 상쾌해진다는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니까, 이불부터 깨고, 그 다음에 뭐 콜라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입니다. 오늘 교과서들 꼭 집으로 챙겨가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next time. Bye bye.